지희는 그 문제 좀 이어서 풀어. 자, 봅시다. 좋아요. 자, 너는 아마도 훌륭한, 자, 소울이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훌륭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엔드 병렬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랑 병렬이 되잖아. 그래서 뭐 생각된 거야? 투가 생각된 거겠지? 네.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자, 근데 더 나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에요? To live in. 자, 살기에. 해석할 때는 해석하면 되지만 여기서 요 in 들어가는 거 좀 신경 써야 되겠지, 그치? 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죠? 네. 자, please give me a pen. 자, 나한테 펜을 주세요. 어떤 펜이야? 쓸 펜 할 때 to write만 쓰면 안 되죠? 네. 이거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 펜을 이렇게 붙여보라고 그랬어, 그치? 네. 펜을 쓰다 말이 안 되잖아. 펜을 쓰는 거 말이세요? 안 되잖아. 안 돼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 전치사 들어가는 거는 얘를 여기다 넣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따져주는 문제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도 요 in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치? 문법적으로. 자, 자기 자신을 희생했대. 자, it may seem difficult and or practically impossible. 자, 요거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예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라고 그랬어? 그 의미상 주어. 그래, 의미상 주어까지 나오니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어쨌든 어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 뭐처럼 보인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또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자, 여기 LR 붙여요? 안 붙여요? 여기는? 안 붙여요. 없이지? 얘는 얘를 꾸며주니까 LR 붙은 거지. 자, 누가? Ordinary people. 일반 사람들이 to live up to 여기까지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거지. 어디까지 사는 거?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what? 했던 것. 그치? 맛은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이거잖아.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엄청 헌신을 했나 봐. 근데 일반 사람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네. But 그러나 그치? 그런 말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하기 좀 그렇고. 자, small action이죠. 작은 행동들. 자,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지? Take action이 수거잖아, 그치? 행동을 취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In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삶에서. 자,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자, 그런 작은 행동들은 자,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차이를 만든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 변화를 그래 줄 수 있다. 어느 쪽을 향해? toward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 온 거야? ing 동명사 온 거지? 네. Creating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그지? 만드는 것을 향해서, 알겠지? 자, 그 다음 today. 자, 오늘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story of two teenagers. 자, 우리는 두 10대의 얘기를 들어볼 거야. 어떤 10대야? Have taken such action. 자, 이거 시제 한번 가볍게 보면 그러한 행동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그지? 근데 여기는 뭐 구별할 게 없어서 그래도 이제 have pp가 쓰였으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spreading kindness with positive message. 자, 좋은 메시지를 가진 친절함을 퍼뜨리는 거야, 그지? 뭐 오타와에서 온 앤이래요.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all here today. I'm Annie from Ottawa. 자, you know, 너는 알 거야. 자, 이거 어순 뭐예요? 의? 주. 주? 동이지, 그지? 네. 그 다음에 what for? 직역을 하면 뭐야? 뭐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직역을 해보세요. 이 노란 끈끈한 노트가 포스트잇 말하는 거지? 네. 포스트잇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는 알 거야 이거잖아. 직역을 네. 하면, 그지? 근데 이제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하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아마도
너는 그것들을, 그것들은 노츠, 복수로 받았으니까 댐으로 받는 거지. 네. For many purpose, 많은 용도로 사용할 거야. 자, I'm here to tell you how I use them. 자, 나는 여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너에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왔어. 자, 여기도 의주동이죠? 이거 간단합니다. 자, 그것은 to encourage people.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치? 또 뭐 하는 거다? 그들에게 스트렝스, 힘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to 생각된 거죠? 지금 격려해지 계속? 네. And to help them feel happy. Help 준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거지. Help는 준 사역 동사니까 뭐가 와도 돼? To 부정사 와도 되죠? 네. 자, 그들이 행복하게 느끼게 도와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용을 한대. Post-it. 네. 자, when I was middle school, 내가 중학교 때, 자, 누군가 broke into my locker, 내 사물함을 부셨어, 그죠? 네. 자, 그리고 뭐했어? Used my smartphone. 못된 놈이야. 스마트폰을 사용했어. 뭐하기 위해서? Post hateful things. 아주 나쁜 말들을, 나쁜 것들을 post 올리기 위해서, 그죠? 어디에? 내 SNS 페이지에. 못된 놈이죠? 도안이도 이런 거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it was so hurtful and difficult. 자, 그것은 아주 이렇게 상처스럽고 어려웠어. 뭐 하기에? 극복하기에. 그래, 극복하기에. 자, 여기서 it은 뭘까요? 가주어 진주어일까? 자주어 진주어일까? 그러면 얘가 들어가, 극복하는 것은 상처를 줬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암 내용이고, 그지? 네. 투부정사 어떻게 쓰인 거야? 극복하기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 부사적 역할을 할 때도 네. 뒤에서 꾸며주지, 그지? 명사 꾸며줄 때도 똑같이. 자, 요거 약간 구조 특이하니까 이건 잘 해놔. 암 내용이라고 표시해놔. 밑에도 있어요. 네. 자, 그러나 after a lot of thinking and talking with my parents and close friends, 자, 엄마 아빠랑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본 후에, 자, 나는 대디아라는 접속사 conclude 결론을 내렸어. 자, 대디아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결론 내렸어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럼 주어 동사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주어가 동사라고, 그지? 네. 근데 요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얼도 절, 부사절이 있는 거죠. 그지? 여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자, 대디아라고 결론을 내렸어. 뭐라고 되었어요? 비록 벌리들은, 못된 놈들은 말을 사용하죠?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려고 사용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뭔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한테 인커리지 하려고, 용기를 주려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네. 자, 여기서 대는 뭐죠? Words, 그지? 말들을. 착한 놈이네, 착한 놈. 자,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once 그런 뜻이 있어요. as soon as 이거죠, 알지? 네. 자,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갔을 때, 자, 나는 take action, took action, 이제 행동을 취했다. 자, 그 생각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 그 생각이 뭐냐면 to spread kindness, 친절함을 퍼뜨리는 것이야.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 자, 노트를 붙임으로써, 그죠? 자, 뭐를 가진 노트야? positive message,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all of the world, 전 세계. all of the school, 학교 전체, 그죠? 붙임을 다니는 거지.
넌 잘생겼어. 넌 착해. 막 이러면서. 자, Following Monday. 다음 날, 다음 월요일에. 쌤. 어. 하나 건너뛰지 않았어. 끝났어? 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Spend 시간 ing라는 수거야. 여기는 in이 들어가기도 해요. 알지? in이 때문에 ing가 오는 거야. spend 시간 ing. ing 하는데 이런 시간을 보냈다. 자, 나는 이런 긍정적인 노트를 만드는데 entire weekend, 주말 전체를 썼어. 그죠? 주말 내내 시간을 보냈어. 자, 이 긍정적인 노트의 예시가 뭐예요? such as. 예를 들면 You are amazing. 너는 아주 굿이야. You are worth more than you think. 자,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worth. 가치가 있어. 그지?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는데 주말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그걸 다 쓰고 있었던 거지, 주말 내내. 자,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I put them up around the school. 자, around the world도 뭐예요? 전 세계에. 그지? 학교 전체에 그것들을 put up 이렇게 붙였어. 자, put them up 하면 뭐 딱 떠올려야 돼? check it out. 네. 뭐예요? check it out 내용이 뭐였어? check out is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일 때는? 대명사. 그지? 대명사일 땐 가운데만 온다. 그거죠? 이런 거 이어 동사라고 해요. 이어 동사. 그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and 그리고 named my campaign. 자, 나의 캠페인을 Positive Post-it Day라고 이름 붙였다. 그지? 자, 선생님이 그거 을라고 이렇게 붙이는 건 보통 사형식이나 오형식에서 써주는 거야. 알지? 약간 그런 것들은 요 구조를 잘 알아야 되니까 써주는 거예요. 이건 오형식이지? 네. A를 B라고. 자, Guess what happened next day? 자,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봐. 자, happen. 발생되다. 왠지 발생되다 라고 해석하면 되다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어? 수동태. 근데 BP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동사기 때문에. 그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봐. 자, 여기 나와요. scored. 꾸짖다야. 근데 BPP죠? 네. 뭐 때문에? for. 전치사니까 뭐 하는 거야? ing 온 거지? 네. 자, making a mess.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것 때문에 나는 꾸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나 don't be disappointed yet. 자, 아직 그래 실망 받지는 마라. BPP니까 그죠? 실망하지 마. 자, 이거 수거니까 잘 봐줘. It didn't take long before. 자, 뭐뭐 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았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도 그냥 여기는 직역처럼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수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지않아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 알지? 약간 수거적인 표현이니까 직역하면 돼. 영어는 항상 직역하고 직역에서 수거를 끌어낼 수 있으면 그거를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그냥 수거 자체를 외워야지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았대. 그 캠페인이 attention and support 관심과 지지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치? 처음에 혼났지만 to want surprise 뭐예요? 뭐뭐 하게도, 그지? 자, 놀랍게도, 요거 감정명사 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delight 같은 거 보면 뭐야? 기쁘게도, 그지? amusement, 그것도 뭐 기쁘게도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 뭐 나와, 뭐뭐 하게도. 자, 놀랍게도, teachers also agree to. 자, 선생님들도 또한 동의를 했어.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에. 그죠? 자, 여기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식적이게 라고 했지만 LI 붙여요? 안 붙여요? 5형식 자리니까 여기 그것은 이 포스트잇 붙이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친구들도 또한 나한테 조인했어. 뭐 하기 위해? SNS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for the campaign, 그 캠페인을 위한, 그지? 그래서 포스트잇, 뭐 positive post-it day 막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지, 그지? 네. 페이스북에다. 자, we are now getting support. 자, 우리는 get support. 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자, 긍정적이고 이 강력한 말들은 자, 이거 수거 잘 알아주세요. Take the place of. 자, 직역해봐. 모모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내가 도안이의 자리를 차지한다. 직역하면. 그럼 뭐야? 대체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부정적이고 hateful one. 이때 원주도 워드죠? 자, 나쁘고 부정적인 말들을 대체했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마을에서, 세상에서. 그죠? 자, what I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내가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은. 이제 자, 제 왓, 요 왓절이 주어고 여기 동사 온 거죠. 데디아라는 것이다. 자,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대. 자, 뭔가 끝났는데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무언가가 있대. 어떤 무언가? 자, we ordinary teenagers. 자, 우리 보통 10대들이 can do.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지?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아니요. 불완전해요. 그래. 모를이 없잖아. 네네. 그 모를이 지금 something, 선행사니까. 알겠지? 자, 우리가 우리 보통 10대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뭐하기 위해서, 여기 to 붙여서 뭐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contribute to, 그 다음에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 빨간색으로. 전치사야, 전치사. 자, to는 to 부정사의 to도 있고 전치사 to도 있지? 네. 어, 그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니까.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문법으로 가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은 알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거야. 가장 쉬운 거. 자,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기억나 뭔지? 네. 뭐예요? 뭐뭐를 고대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 to도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인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 to ing 동명사, 알겠지? 자, 그다음에 뭐 몇 개 그냥 가볍게 봐요. Object to 하면 이거는 이때는 동사로 뭐뭐에 반대하다. 자, 이때 to도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ing 뭐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것들 몇 개는 내신 때는 외워줘야 되니까 잘 체크해 놓고. 자, 뭐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지? 그래서 저기 메이킹 온 거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했고. 아, 요거 때문에 수행평가 그걸 낸 거구나. 수행평가가 그거가 한 거구나. 자,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해가지고. 자,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simple 일이. 자, 그것이 아무리 심플할지라도, 단순할지라도. 자,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같은 표현 밑에 있어요. however. 오케이? 네. 아무리 그것이 단순할지라도. 자, 그것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대. 우리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체. 그지?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이거죠. 작은 일이라도. 자, 내 친구와 나는, 자, 내 친구와 나 두 명이니까 동사 모은 거예요. are. 그지? 자, 루프워드 나왔네. 여기. 요 to, 무슨 to? 전치사 to. 그래서 ing 온 거지? 자,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스티키너스 메시지를 over the entire world next year, 내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 자, why don't you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 자, 이번에는 우리 도안이가 이런 걸 해야 되죠? 이런 걸. 그래서 재능 기부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네. 잘 썼나 모르겠는데 잘 외워가지고. 점수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왜? 왜? 그 검토를 해야지. 자기가 얼마나 몇 점 받았는지 알아야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지 점수. 자, using my computer skill. 자, 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뉴욕시티의 그레그래요. 그레그. Hi, I'm Greg. I'm living in New York City. I love. 자, 러브는 ing 어도 되고 to 부정사로 돼. 네. 컴퓨터 놀이하는 거,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해. 자, who doesn't at my age? 내 나이에 누가 그러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누 그러니까 내 나이 때는 누구나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이거지.
자, 이런 거를 그거예요. 이런 거를 좀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건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요. 수사의문문이 뭐냐면 반어법, 의문문이 아니야. 반어법이야, 반어법. 야, 너 이거 알아?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있어. 그 누가 아냐? 궁금한 거예요? 누가 아는지? 아니잖아. 나 몰라.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수사의문문, 그리고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 이거도 있나 밑에? 밑에 있진 않네요. 여기 생략된 것만 보세요. 이제 오케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생략된 거 그냥 가볍게. 누가? Who doesn't? 이거 생략된 거지. Love playing computer games. At my age. 그죠? 내 나이에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다 좋아한다. 이런 말이지. 자, I even. 자, 나는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어. 왜? I want to make a computer game of my own. 내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만들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타쿠라고 하죠, 오타쿠. 알겠지? 뭔가에 푹 빠져있는 애들. 그 오타쿠가 나쁜 말이 아니라고 했어? 오덕. 오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타쿠 오덕. 뭐 말이라고 했어, 이거? 이거 일본어 정의가 뭐예요? 깊게 빠져있는. 그래, 학위가 없는데도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의 지식,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걸 오타쿠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나 최근에 I found another way. 나는 또 다른 방법을, 방식을 발견했어. 뭐하는? To use my skill. 내 기술을 사용하는. I'm excited. 나는 기뻤지. 기쁨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뭐해? 그것을 너희들과 오늘 공유하게 돼서 나는 기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기쁘다. 자, my grandfather is deal with. deal with가 원래 뭐뭐를 다루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흐름상 뭐뭐 이렇게 이 병을 뭐 앓고 있다. 그지? 그 정도로 겪고 있다. 알츠하이머 병을 겪고 있어. 겪고 있는 중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자, as some of you might know, as you know, 너도 알다? 시피. 그지? 이때는 약간 관용적으로. 자, 너희들 일부도 알 수 있듯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종종 suffer from 몸으로 고통을 받는데, 몸으로 겪는데, 뭐를? 자, A예요. 우리 이번에 adapt 나왔으니까. 네. wondering. 자, 뭐랑 구별해야 돼? WONDER. WONDER은 뭐야? wonder. wonderful. 그래서 뭐, 뛰어나. 이것도 있고, 동사로는 궁금해하다. wonder는, 알겠지? 네. wonder는? 돌아댕기다, 방황하다, 이제 이런 궁금해하다. 그런 문제를 내고 지랄이야? 쌍파년도가 아니고. 그런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긴 해요. 근데 선생님 그랬잖아. 요거는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지? 이런 건 스타일, 요즘 스타일 아니죠. 유치하게 진짜. 선생님 나이 많아? 아니요. 근데 아이구야.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왜 못했어. 창피하다, 창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할 때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suffer from은 이거 뜻 자체가 몸으로부터 교통을 받다야.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얘도 BPP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자, where my grandfather sometimes wander. 자, 우리 할아버지는 때때로 wander 하고 있어, 돌아댕겨. 뭐 없이? Without knowing, 아는 것 없이. Without도 전치사야. 네. ing 온 거고. 뭐를 아는 것 없이야. 뭘 모르고 야. 의, 주, 동의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자, 해석할 때 뭐뭐 하는지 하면은 그거 의주동이야. 그지? 또는 if나 whether잖아. 뭐뭐 인지 아닌지. 그죠? 자, 만들어 놓는다 in nine. 밤에 돌아댕기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 동사 그래서 이 좋은 거죠. 특히나 dangerous, 위험해. 그치, 밤에 안 보이는데. In fact, 사실 my grandfather had several accidents. 자, 몇 번의 사고를 있었어. 사고를 가졌어. 사고가 겪었어. 왜냐면 그의 케어기버가 이 간병인이 자, fail to 뭐뭐 하는 걸 실패하다니까 뭐예요? 일어나지 못했다 이거야. 그치? 일어나는 걸 실패했다니까. 자, 뭐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지.
start wander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통했을 때 깨어나지 못해서 사고가 몇 번 있었어. 자, I really want to help my grandfather. 난 정말 우리 할아버지를 더 돕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set out 시작했다. To design a wireless system. 무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걸 착수했어. 그죠? set이죠? set은. 그리고 지금 과거잖아. 그지? 자,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trigger. 촉발하다. 그지? triggers an alert. 자, 경고야, 경고.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누구한테? on a caregiver smartphone. 이 간병인의 스마트폰에. 뭐 할 때 보내는 거야? 페이션트가 step out of bed. 침대에서 걸어 나왔을 때. 자, out of는 약간 away의 느낌도 있고 from의 개념도 있어. 그치? 그 두 개는 그 상황에 맞게 해줘야 돼. 우선 이제 from의 개념이겠지. 침대로부터 벗어나다. 뭐 away의 느낌도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킨다? 선행사. 여기 단순히까지 싼 거지. 이 정도는 됐어요? 네. 자, 됐다. 자, 메이크 무슨 동사? 사역동사. 네, 사역동사고 this 시스템이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사 원형 나온 거네. 그지? 자, 이 시스템 2. 자, 워크가 일하다도 있지만 작동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뭐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자,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나는 small wireless circuit. 자, 작은 무선 회로를 만들었어. 자, 여기 100% 나와. 여기 밑줄 잘 쳐놓고 자, 뭐를 가진? 그것에 attach가 붙이다죠? 붙여진 a thin film sensor. 자, 얇은 필름이 막이란 뜻이 있어. 알겠지? 네. 얇은 막 센서를 가진. 알겠지? 여기 형태 잘 봐주세요. 됐어? 네. 자, 그리고 이거 이거로 봐도 돼. with 목적어 PP. 얇은 막 센서가 그것에 붙여진 채로. 뭐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 PP 이거 잘 봐보고. 자, 이 서킷은 플랜트, 동사로 플랜트는 뭐야? 심다죠, 심다. 네. 자, BPP, 심어져 있대. 자, 양말이나 신발에. 자, 그래서 환자가 침대에서 나올 때 그 압박이, 자, 여기 커즈 몇 형식? 몇 형식 동사? 5형식. 목적어 다음에 얘 모은 거예요. 프로브 정사, 그지? 의미상의 주어. 자, 여기가 사역동사면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 5형식 동사들이면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커즈는 여기서 이제 야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들다라고 해석해서 되죠, 우리가. 자, 그 압박이, 압력이 그 시스템이 alert,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야기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누구한테 보내요, 어디한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앱.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야? 이것도 또한 자랑질이네, 이 식으로. 내가 또한 뭐한? 프로그램한. 그죠? 우리가 또 보내는 거야. 됐어요? 네. 자, 끊어. To my delight. 또 나네. To one's 감정명사. Delight 나왔죠, 아까? 뭐뭐하게도 딜라이트 기쁨이야. 기쁘게도 it worked. 그것은 작동을 했다. 효과가 있었다 해도 되고. 자,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자, 이거 의주동 어디까지는 잘 봐.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까지가 다 뭐예요? 의 My family and I가 뭐야? 주 워가 동사지, 그지? 의주동 어선 잘 보세요. 자,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의 가족과 내가, 그리고 가족과 나니까 워 쓴 거지. 그지?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가족과 내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해요? How?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오면 얼마나 그치? 자 우리 가족과 내가 얼마나 감동받고 신나 했는지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죠? 됐어? 네 뭐 했을 때 When you first saw, saw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ing 뭐예요? 그지? 오형식 의미상이죠 그럼 오형식이니까 그지? 자 뭐 했을 때 우리가 내 장치가 디텍트 디텍트가 뭐야? 감지하다 그래서 디텍티브 뭐라고 그랬어요? 디텍티브 디텍티브 뭐지? 감지 딸? 자 티브 형용사형 같지만 이거 명사예요 탐정 알겠어? 디텍티브 자 내 장치가 우리 할아버지의 완더링을 감지하는 중인 걸 봤을 때 그지? 뚜뚜뚜뚜 하면서 막 경고 보내고 막 그랬겠지 됐어? 여기 I 자 그리고 오형식에서 지각동사 다음에 ing 오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랬지? ing 오면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잖아 지각동사니까 근데 동사 원형 말고 ing 올 때는 어떤 약간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진행 중 그지? 네. 기억나? 네 됐어요? 네 자 at that moment 자 그 순간에 I was struck 자 나는 감명을 받았대 스트라이크죠 스트라이크 스트럭은 PP 네 뭐예요 여기서 What I could do for people 자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 자 뭔가 끝났는데 콤마 ing 없네 이거 뭐예요? 분사? 콤마 유징 분사 구문 그지? 뭘 사용해서 나의 지식과 skills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지? 오씨 우리 수행평가에 이 말 들어가지 않았어 우리? My knowledge and skill? 아 존나 씨 존나 멋지네 My skills and knowledge 그러니까 잘 들어갔네 그지? 자 now I'm making more sensor 자 나는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어 뭐 하려고? 너싱홈에 기부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그죠? 네 자 What I really want to tell you today 자 이거 what 계속 나오죠? 네 자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what절이니까 이제 온 거고 대디아라는 것이야 자 Your knowledge and skills 너의 지식과 기술은 자 여기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우선 빼고 Can be used to help other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whatever they are 그게 무엇이든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여기 지금 2가 여기랑 연결해서 전치상 2랑 연결해서 자 used to 동사가 뭐죠? 이거 뭐 뜻? 유스터 동사원 이제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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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사용되나? 어? 여기 밑에 없네 저거나 뭐 학원했다 옆에 있네 옆에 뭐 학원했다 그지? 네 옆에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거 비 유스터 동사 원형은 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 뭐 하는데 사용된다 자 이것도 옆에 있어 비 유스터 이제 ing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여기 있죠?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 그러면 이때 이 2는 뭔가 ing 왔으니까 이때는 전치사 2인 거라고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2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 잘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세요 됐어? 네 자, it's exciting. 자, 그것은 아주 신난다. 자, 여기는 excited 아니야? 네. ing지. 네. 그것이 뭔데? 그것이 가 주어죠. 투부정사가 진주어. 상상하는 건 기쁘게 하는 거니까 ing 뭐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미사 스타일은 이거 이렇게도 됐어요. I am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살짝. 네. 그럼 I면은 여기 exciting I로 뭐가 돼야 돼? excited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상상하는 건 아주 기쁜 거야. 기쁘다. 뭐를 상상하는 거야? 자, 여기 별표 쳐놓고. 자, if 인데 워 나왔고 우드 해픈이에요. 이거 뭐야? 가정법? 가정법? 과거. 과거. 알겠지? 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 what야, what. 자, 이거 what 가정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가정법 과거랑 그냥 비슷하게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건 기뻐. 뭐 하면? 우리 모두가 join in. 이렇게, 뭐야, 힘을 합치면. 썼으면이라고 했어요? 합치면이라고 했어, 내가? 합치면. 어, 이제 가정법 과거는 해서 뭐처럼? 현재. 현재처럼, 그죠? 뭐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뭐를 가지고? Why can like to do best? 우리가 할 수 있고, 뭐야? 왜 싫어? 아, 가장 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지? 이 게임 좋아했잖아, 컴퓨터 게임. 네. 아, 컴퓨터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네. 됐어? 네. 끝나가? 어? 끝나가? 괜찮아.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어? 네. 어, 밑에 하나 더 있네. 자, I don't know exactly. 자, 나는 정확히는 모른다. 자, 여기도 의주동이죠? 네. What?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자, 그런 세상이, 자, 무엇처럼 보일지. 그지? 네. 자, what like는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해석해도 되죠. 자,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무엇과 같니? 직역하면. 그래서 날씨가 어떤이죠? 자, 그런 세상이 어떨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확실한다. 이 접속사 대 생각된 거네. It would be a much better world.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확신해.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시간 내줘서 고마워. 됐죠? 네.